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할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귀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일날 더욱더 준비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 살아 계신 예수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봉독해 드렸고요. 어, 생각해 볼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자 내일은 우리 민족 고인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 고향과 또 어, 가족들을 찾아서 전국 전국적으로 다 흩어지셨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또 생명 살리는 그런 중심 가지고. 고향을 찾았고 또 형제 자매들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마다 평소에 흩어지셨던 그 가족들이 전부 이렇게 모이게 된줄 압니다 믿는 가정에서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행복한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또 가족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또 전도의 기회를 보는 네, 그런 시간이 될줄 압니다. 그런데 완전히 불신 가정에서는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들이 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네, 어떤 경우이든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모든 가족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해 올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하셨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때 이미 영적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 가문 살리시는 그런 응답, 축복을 어,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어,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에는 죽은 사람에게 하는 죽은 제사가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죠. 그리고 제사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사에는 지낼수록 실패하고 망하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제사를 드릴수록 후송과 또 자신이 복받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변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드리는 산재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재사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왜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 없는 세대예요. 이 세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대신에 제사만 지내면 된다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산 제사를 드리는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볼 것은 세상 사람들의 제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제사.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우리 모든 가정에서는 거의 제사를 지내왔죠. 그런데 이 제사는요, 원래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유래가 되어졌어요. 중국에서는 처음 이 제사를 지내게 될때산 사람에 대한 제사를 지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집안에 종손을 앉혀 놓고 제사의 의식을 치렀고요. 나중에는 살아있는 황제에게만 이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어떤 장군이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 지금 같은 이런 추석 명절이 되었을 텐데 명절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전쟁터에서요 상을 차려놓고 부모님 계시는 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국에서 이제 제사의 유래가 되어졌고 또 어. 산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던 것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의 그 신분을 높여 보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일이 되면, 어, 좋은 음식들, 많은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게 됐죠. 너희 부모만, 너희 부모만 훌륭하냐? 우리 부모도 훌륭하다? 네, 잔치상을 크게, 좋게, 많이 이렇게 차릴수록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부모가 훌륭했다, 또 신분이 높았다 하는 그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왔어요. 그래서 이 제사는 죽은 지한 3년까지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어... 조상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조상제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나라에서는요, 제사의 유래를 보면 태조 이성계가 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정권은 잡았지만 민심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성계가, 어, 무학대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민심까지 잡을 수 있느냐 상담을 했죠. 그때 이 무학 대사가 일러준 것이요, 세 가지 과일을 꼭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게 해라. 그세 가지 과일은 보니까 씨앗이 한 개인 대추, 또 씨앗이 세 개인 밤, 씨앗이 여섯 개인 감. 이 과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이 과일들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씨앗 하나인 대추는 임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씨앗 세 개인 이 밤은 네 삼정승 또 씨앗 여섯 개인 감은요 육판서를 의미합니다. 무슨 약입니까? 부모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조상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런 과일들을 차려놓고 임금을 위해서 또 어, 삼정승 육판서를 조상 섬기듯이, 부모님 섬기듯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때부터 조상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상제사, 네, 산 사람이든 또 죽은 사람이든 조상을 향, 향하여서 또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 절대 이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제사 또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는 이렇게 어, 중국에서부터 또 태조 이성계 때부터 유래되어진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성경이 말하는 제사입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이 제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어, 이 조상 제사를 지낸다고 지내는데. 이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다가 한번 세상을 떠나잖아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져서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혼의 분리, 네, 천국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영혼이 뭐 구천을 떠돌고 또 후손들의 제사밥을 얻어먹고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배우의 귀신이 역사하면서요 귀신이 이렇게 조상제사를 지내고 또 우상 섬기도록 하고 미신에 빠지도록 계속해서 너희 아비 마귀,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지옥 가도록 하려고 하는 마귀의 괴책이죠. 이 제사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뭔가 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조상신을 섬긴다. 이것도, 어, 조상신이 올 수가 없는데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귀신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조상들의 위패를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밑에 보면, 어, 신위라고 되어 있어요. 신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신이 앉았다는 뜻이죠. 예, 조상 신이라는 신은 없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조상은 이미 우리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천국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흑암이 속였어요. 계속해서 조상 신이 오는 것처럼 조상 신이 있는 것처럼 귀신이 속인다는 것을 어,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 어, 사람들이 지내는 이 조상 제사 이것은요,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조상을 섬기는 것 같으면 저도 이 제사를 뭐 기일 때고 명절 때고 지내야 되겠죠. 그런데 절대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접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은. 이 사실을 꼭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믿음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조상을 섬긴다는 그 믿음에서 이것은 귀신 섬기는 것이구나. 하나님 섬기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요.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요. 계속 역사해요. 어떤 사람에게요? 귀신 섬기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역사합니까? 귀신 섬기는 가정에 이 흑암의 세력이 귀신의 세력이요. 계속해서 더 많이 붙어서 역사하고 가정,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개인을 실패시키고요.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은 문제 가운데 살다가 실패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오늘 마귀가 정말 좋아하고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쉴만한 곳은요 제사 지내는 집이에요. 제사 지내는 집을 이 귀신이 가장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제사 지낸 사람을 가장 귀신이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네, 귀신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개인이 망하고 가족들이 망하는 후대들이 망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귀신 섬기는 일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10편, 16편 사절에 보니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약입니까? 귀신 섬기는 제사를 계속해서 지내는 사람에게는요. 괴로움이 더해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기를 바라요 인생 삶의 방향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괴로움이 더한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섬기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어지면 참된 행복과 축복이 더해질 수밖에 없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했습니다. 무슨 약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 조상 신을 섬긴다는 사람. 이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재앙과 저주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네, 이 죄의 대가가 치러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3, 4대. 나라부터 1대, 2대, 3대. 또, 자식으로부터 1대2대3대, 손자에서부터 1대2대3대, 무슨 약입니까? 영원토록 이 재앙의 굴레,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단 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제사, 우상섬기는 것, 미신에 빠지는 것, 이것은 조상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더 이상 귀신 섬기는 개인과 가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6절 말씀에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라 했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끊어버린 사람 귀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런 가정을 복 주신대요 자손 대대까지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복을 준다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으로부터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받는 길이 있어요. 무슨 길입니까? 제사 지내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 싫어하시고 또 저주와 재앙 가운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사를 계속 지낼 이유가 없잖아요. 제사를 계속 지내는 사람들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분들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막역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성공 시키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실패 시켜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성공 시킵니다. 실패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추석 명절에 만난 모든 우리 가족들 최고로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네. 가족 모임 행사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누리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축도 한 다음에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귀신이, 귀신을 섬기는 제사 또 영적인 문제가 오는 제사 자손 대대로 망하는 제사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산 제사 드리도록 모든 가정마다 귀신 문화가 무너지고 가정 천국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멀티캠프와 본당헌당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 가정 기도 제목 세 가지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 가장 행복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직도 제사 지내는 가정,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제사를 끝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산제사들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추석을 앞두고 믿음으로 가정을 어,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피는 모든 가족들 친척들 위에 멀티 캠프하는 필리핀 캠프 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